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는 이데일리 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증시는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내 종목만 안 가네, 내 종목 빼고 다 올라가네, 이런 상태, 이런 증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마 이번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세를 보여주는 거는 매년, 매 분기 발생합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종목 선택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좋은 종목군들이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김근우의 승리 공식 강의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저 김근우와 주식 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 카메라 켜셔가지고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제가 김근우가 있는 오픈톡방 참여 링크가 발송이 되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 주셔도 참여 링크 발송해 드릴 테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편안한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저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시는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에 대한 강의 오늘도 준비해봤으니까 함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먼저 우리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피의 일봉 차트인데 자, 최근에 방금 전에 김근우 전문가가 주가가 안 갔다고 했는데 지수가 올라왔네? 뭐요 전문가님? 상승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지수는 우리한테 약간의 속임수 같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코스피, 코스닥처럼 지수들은 시가총액을 추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투자하는 개별 종목군들,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건 많이 내리건 이 시총 자체가 작기 때문에 지수에는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즉,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시총이 큰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지수는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들고 있는 개별주들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자, 오늘과 어제입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과 어제 음봉으로 종료가 되었어요. 뭐 종가상으로 보면 오늘은 양봉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개별주들은 어제 오늘에서 참 많이 하락했습니다. 우리 엔비디아발 우리나라에서 많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주들은 어제 오늘 잘 움직여줬어요. 하지만 반도체를 포함해서 특정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했던 장세였습니다. 즉, 지수의 속임수에 속을 필요 없다. 지금은 조정 장세가 맞고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종목군들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는 지금까지 보유했던 현금들을 어떻게 어떤 좋은 종목군에 공략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짠! 근데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고 악재가 많긴 합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의 마감일이 6월 1일인데 그 전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 협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증시에 있어서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악재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도 주식 투자하는 때 악재가 없었던 시장이 있습니까? 그렇게 잘 간다고 했던 코로나 장세에서도 증시가 활활 타오를 때도 우리가 악재가 없었습니까? 오미크론 때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할 때마다 증시가 요동쳤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악재는 언제나 동반됩니다. 이 악재를 해석하는 능력만 잘 갖추고 있다면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증시는 자 올해부터 해서 잘 올라왔습니다. 잘 올라왔어요. 그리고 현재는 눌림 장세가 약간 지속되다가 다시 한번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점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또한 코스피 일봉 차트니까요. 저점에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서서히 올라갈 차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주식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저는 상방으로의 예측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하방으로 간다고 한들 이에 따라서 대응을 잘하면 되는 영역입니다. 자, 대응을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예측을 어떻게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저 김근우와 함께 할 수 있는 톡방 접속 방법. 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접속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는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이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 노란 톡방에 접속하시게 되면 제가 직접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문자로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참여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해야겠죠? 그동안 배운 거 여러분 안 까먹으셨죠? 자,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 때 우리 시장의 특징하면서 해당 그림 이렇게 자료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자, 어떤 이야기냐 하면 돈에 관련해서 우리 시장과 이 미국 시장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돈을 들고 전투를 하러 나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투를 하는데 어디서 싸우냐에 따라서 전략 전술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산 밑에 있고 적군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산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돌격을 해야 됩니다. 돌격을 해야 되는 전술을 펴야 돼요. 우리가 산 위에 있고 적군이 올라오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산 위에서는 수비하는 전술을 펴야겠죠. 즉, 우리가 속한 전장에 따라서 전략 전술을 다르게 가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미국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한국장, 양치장, 코스피 코스닥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징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자, 예를 들어 S&P 500이라고 봅시다.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한다고 했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주식을 움직이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은 사면 오르고 팔면 내려가요. 그럼 돈이 많으면, 매수세가 많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돈이 없어질 때쯤 시장은 내려가는데 이때쯤에서 유동성 공급이 됩니다. 다시 올라가요. 또 올라가다가 돈이 부족해집니다. 시장에 돈이 부족해져요.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때쯤 되면 또 유동성이 공급이 돼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돈이 제한적이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장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주식에 관련된 책을, 주식에 대가 될 책을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잘 읽어보세요. 대부분이 가치에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장기 투자에도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여기서 샀어요. 우리 주식은 어떻죠? 여기서 사면? 언제 올지 몰라요. 10년 지나도 안 오는 가격도 많아요. 10년이 지나도 여기입니다. 주식은 여기서 맴돌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다시 옵니다. 이 가격대가. 장기 투자가 원활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의 베이스를 두고 주식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펀더멘탈의 베이스를 두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뭐길래 김근우 전문가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 우리 시장은요. 시장에 돈이 쫙 풀립니다. 유동성이 공급이 돼요. 올라갑니다. 근데 돈이 끊겨요. 내려옵니다. 엥? 여기까지 내려와요? 우리 시장은 그래요. 그리고 유동성이 공급이 됩니다. 올라가요. 내려갑니다. 올라가요. 내려갑니다. 서서히 올라가요. 사실 이렇게 안 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저점을 서서히 올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여기서는 그렇지만 이렇지 않은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시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양 시장은 유동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아니에요. 올라갔으면 내려오고요. 올라갔으면 내려옵니다. 내려갔으면 올라가고요. 올라갔으면 내려옵니다. 이런 시장이에요. 우리는
미국이랑 다릅니다. 가치 투자가 통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오를 때, 내릴 때 어떻게 될까요?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를 반복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쭉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샀는데요?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와요. 저 이거 샀는데 한번 종목 어떤지 봐주실 수 있나요? 근데 제가 그 종목들을 한번 보잖아요. 차트가 다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시장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장에 우리 전장에 맞는 전투 방법을 전술로 써야 됩니다. 쌀 때 사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우리 시장에서 투자를 하려면 그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이게 우리 시장에 맞는 전술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이고 승리 공식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 우리 공부했었죠? 지지와 저항 기억나세요? 자, 이동평균선에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강의 드렸습니다. 왜요? 왜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와 저항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 2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은요, 20일 동안의 가격을 각각 더한 다음에 20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말은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 즉 균형 잡힌 가격이라는 이야기예요. 균형 가격.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100%다? 전문가님, 100% 확률로 이평선에서 지지저항 발생하나요? 아니에요. 100%가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번, 몇 회에 걸쳐서 지지저항이 발생했는지를 보고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고 여러 번 지지저항이 발생했던 가격대, 저는 중요 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구간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간은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것이 직접 찾아내야 돼요. 이 구간을 차트를 보고 직접 분석을 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매수든 매도든 전략적 스탠스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같이 공부해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봤죠? 우리 많이 봤어요. 자, 여기 4,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입니다. 제가 캔들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캔들이 발생해요. 어느 날. 음봉입니다. 음봉. 자, 음봉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근데 다음 날 여기서 시작한 양봉이 이렇게 끝나요. 자, 우리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죠? 여기서 무엇을 예상할 수 있죠? 아, 이 종목은 2,000원대 가면 저항을 받는구나. 그러다가 다음날 캔들을 보니까 여기를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해버려요. 윗골을 살짝 달고요. 돌파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는 양봉인데 여기서 지지를 받는 겁니다. 지지를 받아요. 뭐지? 바로 전 저항대는 현재의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 라인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지받다가 또 지지받다가 여기서 또 십자형 캔들 같은 거 하나 나와주고요. 나오다가 어느 날 지지를 계속 받고 바닥으로 지지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해 주는 겁니다. 다음 저항대 영역까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여기 저항을 받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이제는 2,000원 라인이 지지대고 3,000원 라인이 저항대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계실 수 있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4,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4,000원에서 와, 이게 웬걸 막 음봉이 하나 크게 떨어집니다. 크게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시작한 양봉이 하나 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점점 내려옵니다. 꼬리가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서 음봉이 생깁니다. 슬슬 감이 오죠. 아, 지금 하락하는 추세긴 한데 이 3,000원대 가면 지지를 받네. 지지를 받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버립니다. 음봉으로 깨버려요. 그랬더니 다음 날 양봉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저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 지지대였던 영역이 하락할 때에는 저항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항대가. 저항대로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락해요. 하락해요. 하락합니다. 하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주는데 어때요? 여기서 저항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전 지지대이자 현 저항대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 즉,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다. 매도. 하단에서는요? 여기서 매수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이 지지대까지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 받나 안 받나? 지지 받나 안 받나 보고. 지지를 확인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지지를 확인하고 지지대에서 다음 타점 잡고 매수해 볼 것 같아요. 매수와 매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추세에 대한 내용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뭐다? 추세선 긋는 거다? 여기서 막 이렇게 추세선 그어가지고 와, 여기서 이제 여기 뭐야, 추세 이탈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상승인가? 이렇게 했나요?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시장을 분석할 때 그리고 종목에 대한 장기적인 스탠스를 분석할 때에는 이렇게 이 회색선, 240일선을 본다. 제가 추세선 긋지 않아요.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는 이 241선 위에 있는가, 밑에 있는가, 이걸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디에 있죠? 가까스로 위에 있습니다. 아직은 상승 추세라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물론 이 241선만 가지고는 세상의 모든 것, 아니 세상이 아니죠. 이 차트의 모든 것, 종목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 시황도 봐야 되고, 종목이다라면 업황도 봐야 되고요. 다양한 걸 따져봐야 됩니다. 현재 시장은 뭐가 중요한가 따져봐야 돼요. 하지만 오로지 차트 지표로 본다면 저는 이 241선이 상승과 하락의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알아듣고 계실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차트인데, 자, 이 위에 더 차트가 있지만 이 전까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보여드렸냐면, 이 회색선이 지금 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 회색선이 241선인데 오다가 이 구간에서 여러 번 부딪혔어요. 즉, 상방 추세, 상승으로의 압력, 하락으로의 압력이 계속 겹쳐지는 구간이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241선에서 겹쳐지는 매수세와 외도세, 하방 압력과 상방 압력이 만나는 구간이 종종 발생할 겁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어떻게 결정짓느냐. 제가 시장을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로 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장을 판단하고 싶을 때, 시장을 바라볼 때 중요한 지표로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활용을 해볼 거예요. 활용 들어가기 전에 저 김근우와 주식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켜셔가지고 스캔하시게 되면 카톡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드립니다. 아,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하셔서 문자 발송해주시면 이 또한 참여 링크 발송해드리니까 둘 중에 편안한 방법으로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카톡방은 좀 특이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매일매일 제가 직접 씁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제가 써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와서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뭔가 손해보는 일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와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있어요. 제가 있고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5월 4일에 제시합니다. 실제 방송에서의 모습이에요. 실제 방송에서의 모습입니다.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제시하는데, 자,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가 이스트 소프트 제시하는데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장중 고점 기준 53%가 상승합니다. 제가 제시드리는 날은 이 화살표에 있는 날이에요. 이 캔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종가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면 53%가 상승해요. 근데 이 53%가 상승하는 날짜 보세요. 5월 26일 언제죠?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상승을 해줘요. 한 달 좀 안 되는 시간이죠. 약 20일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20일 만에 53% 상승. 와우 아닌가요? 엄청난 상승입니다. 그렇다면 김근우 전문가가 어떻게 해서 이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접근하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봉상 모습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기본기 강의, 거래량 강의, 캔들 강의 때 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기억나십니까? 힌트 캔들을 제가 찾으라고 했잖아요. 힌트 캔들. 힌트 캔들 어디에 있죠? 3초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일본 캔들의 힌트 캔들. 힌트 캔들을 찾으라고 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이스트 소프트를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가 힌트 캔들이 발생하고 거래량이 딱 들어온 다음에 기다립니다. 아직 안 들어가요. 아직 안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냐? 장대 양봉이 섰을 때. 그리고 눌림을 줍니다.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자리냐? 여기예요. 이때부터 들어갑니다. 에? 전문가님, 샀더니 뭐 옆으로 줄 기는데요? 안 올라가는데요? 기다려야죠. 여러분, 이런 주식 경험 들어보셨습니까? 격언 중에 주식은 인내심이 없는 자에게 돈을 뺏어서 인내심이 있는 자에게 돈을 주는 작업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격언입니다. 샀다고 하루 이틀 만에 움직이는 걸 바라는 거는 과한 욕심이에요. 여유롭게 기다려줘야죠. 왜?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샀으니까. 왜 좋은 종목이고 좋은 자리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 20일 정도, 20일이 덜 소요됐을 때부터 상승이 시작돼서 5월 26일이 됐을 때는 53%의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트 소프트가 왜 좋은 종목인지 같이 봐야겠죠? 봅시다. 이스트 소프트는, 자, 보세요. 2021년 11월에 2만 700원까지 갔어요. 2만 700원. 지금은 16,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제시 드리는 가격 한번 보시겠어요? 이때입니다. 12,000원에 제가 제시 드려요. 12,000원. 2만 원까지 갔던 종목을 12,000원에 제시 드려요. 저렴하잖아요. 저렴하잖아요. 12,000원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때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고평가 상태일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뉴스 호재 듣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이슈가 있습니다. 뉴스가 있어요. 호재가 있어요.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했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식 호재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열의 일곱 여덟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정말 아쉬운 일이지만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아, 이 종목이 지금 2만 원인데 3만 원, 4만 원, 5만 원 가나 보다. 어떻게 되나요? 그때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저점이 8천 원이에요. 50%보다 더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고점 기준으로 50%보다 더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맨 처음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는 올랐으면 내리고 내렸으면 올라요. 오르고 내리면 폭이 굉장히 큽니다. 돈이 없으면 바닥까지 내려와요. 미국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미 다 올라간 주식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가격대면은 전고점까지 많이 남지 않았어요. 17,000원이 넘어가잖아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고점 넘어가는 종목들은 하면 안 되나요? 하지 마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50%가 넘는 상승이에요. 이 캔들만 해도 50%가 넘는 상승이에요. 됐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도 저평가주 찾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종목을 해야 됩니다. 주식은요, 여러분,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 근데 위험한 자산에 최대한 우리가 오기야, 금이야, 오기야 막 하면서 안전하게 다뤄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근데 위험 자산을 위험하게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10배, 100배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더 위험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제가 강의 드리는 거는 주식에 있어서 우리 시장에 가장 최적화된 전략입니다. 제발 이대로 하세요. 이대로 하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대로 하세요. 아셨죠?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 주봉까지 같이 찾아봤는데요. 지지와 저항 배웠죠. 사실 이제 이동폭이 많아졌기 때문에 선이 많아집니다. 이게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들은 선이 두세 개면 되는데 제가 직접 그었습니다. 중요해 보이는 구간대예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주봉입니다. 주봉. 이스트소프트의 주봉입니다. 먼저 맨 밑에 있는 구간 보세요. 이스트소프트는요. 여기 8,340원 정도 40원으로 써 있는데 이 구간 되면 지지를 받아요. 다시 보세요. 이 구간에 지지 받죠. 아! 이스트소프트는 이 8,340원, 약 8,500원 정도 되는 구간에 돌입하면 그때부터는 올라가는구나. 지지를 받는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닥권을 우리는 찾아내었어요. 지지와 저항으로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 보세요. 바닥 치고 반등 줄 때, 바닥 치고 반등 줄 때 저항 받아요. 저항받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 캔들 한번 보시겠어요? 이 캔들? 이 캔들? 얘, 이 양봉 캔들이 돌파, 이 라인대를 돌파해버리고 나니까 어떻죠? 지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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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대. 우리 지지와 저항 배웠죠? 저항대를 돌파하니까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지를 받고 나니까 상승. 상승. 아니 그러면요 알았어요 전문가님 여기서 지지받으면 여기서 매수 타점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매도는 어디서 하나요? 위에 라인 때 보세요. 전에 저항을 엄청 자주 받는 구간이죠. 저항받는 구간이에요. 그 구간에 돌입하려고 들잖아요. 여기는 도달하면 무조건 매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도달 안 한 캔들이잖아요. 그 사이에도 한번 보세요. 사이에도 하락할 때 지지받았고 자 지지받고 깨지고 나니까 저항대가 됐던 곳 그리고 지지대가 됐던 곳. 그리고 나서 공방을 다투다가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도 저항대였던 곳. 아, 과거에 발생한 이 구간이 이스트소프트한테는 중요하구나. 여기서 매도하시는 거예요. 16,200원에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유, 전문가님. 여기 너무 아깝잖아요. 이 꼴이. 이것만 해도 몇 프로인데. 이런 거 욕심내지 마세요. 주식에서 욕심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절대 지킬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원칙에 의해서만 가는 거예요. 실력대로만 가는 거예요. 실력대로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에 찾았던 근거대로 원칙대로만 하는 겁니다. 이 윗골이 아까워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까워하지 마세요. 자, 하단에 보게 되면 저 김근우와 주식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도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시면 이 또한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릴 테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스트소프트 종목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종목으로 같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자, 우리 같이 이스트소프트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이어서는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제가 TV 방송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제시드린 종목이에요. 4월 27일, 5월 4일, 5월 18일. 5월 18일은 뭐 지난주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주 언급드렸었는데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근거 자료예요. 실제로 이 모습은 4월 27일 날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미래 생명자원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시 드리는 날마다 화살표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자, 먼저 이날 4월 27일인데 4월 27일 종가로부터 15%가 상승합니다. 15%가 상승하고요. 다음 날 상승한 다음 날, 장대 음봉이 발생했어요. 근데 저 이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눌리고 나서 잡을만 합니다. 잡았더니 23%가 상승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5월 장세가 별로 안 좋았어요. 장세 따라서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때 매수, 추가 매수까지 하신 분들은 23% 수익이 아니고 뭐 30% 이상 수익이 발생했을 겁니다. 발생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도 23%가 발생했는데 다음 날 또 눌려요. 수익을 주고 또 눌립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이때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이때 잡아서 여기까지 28%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김근우 전문가는 이걸 뭘 보고 이렇게 여러 번 타점을 잡았을까요? 뭘 보고 이렇게 여러 번 타점을 잡았을까요? 보세요. 이 종목은 일단 최근에 4월 말부터 해서 대량 거래가 나온 종목입니다. 대량 거래가 나온 종목이에요. 대량 거래가 나온 종목에는 변동성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변동성,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변동성이 발생해요. 즉, 오름과 내림의 폭이 커집니다. 이때 보세요. 없잖아요. 움직임이 없잖아요. 움직임이 없던 것이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움직이는 폭에서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저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 우리가 배웠던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이 움직임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4월 27일, 5월 4일, 5월 18일. 오래된 간격이 아니죠. 사놓고 몇 달을 기다리는 게 아니죠. 몇 주 안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가 이 지지와 저항을 가지고 미래생명자원을 뭐 여러 번 진입을 했는데 어떤 종목이길래 미래생명자원을 골랐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짠! 자, 보세요.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주봉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의 주봉이에요. 거래량이 빵 공급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여기예요. 이 왼쪽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최고 12,900원 2022년 4월. 어때요? 예? 엄청 많이 올라간 것 같았는데?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어때요? 와, 이제 올라갔으니까 내려갈 차례인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하지만 미래생명자원은 아직도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를 반복할 수 있던 거예요. 왜? 저평가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였으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시 안 합니다. 여기였으면, 이런 고점 구간, 고평가 구간이었으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 말씀 안 드려요. 얘기 안 합니다. 왜?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하세요. 안전하게 하세요. 주식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올라간 주식 하지 마세요. 내려왔을 때 하세요. 아셨죠? 내려왔을 때 하세요. 자, 그러면 뭘 활용해서, 무엇을 활용해서 이렇게 김근우 전문가가 12,900원이었던 미래생명자원이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매매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 거래량입니다.
이 주봉 캔들이에요, 지금. 주봉 캔들이라는 점을 참고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입니다. 아, 미래생명자원이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이제부터 시작하나보다. 거래량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본기 강의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기본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거래량. 거래량.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다. 확인하셨죠? 거래량을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바닥에서부터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미래생명자원을 거래량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지와 저항 라인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쭉 내려왔어요. 미래생명자원이 쭉 하락했는데, 자, 이 구간 한번 보세요. 맨 밑에 3,685 되는 라인 때 제가 선을 하나 그어두었습니다. 이 구간만 닿으면 지지받고 올라가요. 올라가죠. 이 구간만 닿으면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이 구간 닿으면 지지받고 올라가요. 즉, 아, 미래생명자원은 이 3,685 구간 되면은 바닥이구나. 바닥이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바닥이 돼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 구간 한번 보세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저항받는 영역대 있죠. 과거에도 저항받았던 영역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계속 받아요. 그 구간을 돌파해내지 못하고 저항을 계속 받아요. 저항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근데 이날 한번 보세요. 이날. 이때 돌파를 합니다. 보이세요? 돌파하는 거? 돌파를 하잖아요. 저항을 받는 게 아니고 돌파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구간은 지지대가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돌파를 하고 나니까 똑같은 저항대 구간이 지지대가 되잖아요. 보이세요? 지지와 저항이 보여야 됩니다. 이제는 보여야 돼요. 이제는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를 받고 나니까 상승을 합니다. 근데 상승할 때 어디서 저항받는지 보세요.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하락할 때 이 구간 깨고 나니까 저항대가 됐던 구간입니다. 저항대가 됐어요. 저항대가 됐던 구간이에요. 저항을 몇 번 받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받습니다. 하나의 주봉이라고 했죠. 주봉 캔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다섯 주 연속으로 저항을 받아요. 결국 저항을 받으니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어요. 그 구간에 다시 한번 돌입합니다. 저항을 받죠. 예상도인 곳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아요. 연속으로 저항을 받다가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중요한 라인대를 돌파하니까 큰 시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주식은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 가격대에서 과거에도 저항을 받았고 지금도 저항을 받는구나. 저항대를 돌파했으니까 지지가 되는구나.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미래생명 자원이었고요. 다음은 삼화페인트라는 종목입니다. 3월 23일 날 제시를 드렸고 제시드리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삼화페인트라는 종목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3일! 자, 이때입니다. 3월 23일,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5월 3일까지 해서 약 한 달이 좀 넘는 기간 동안 24%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근우 전문가가 삼화페인트라는 종목을 왜 선택했을까? 여러분, 요즘 뉴스 보세요. 페인트주들에 대해서 어떤 호재나 뉴스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저는 뉴스나 호재가 있다라고 해도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지 그걸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 호재는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 다 알아요. 주식은 모두가 아는 걸 가지고 돈 벌 수 없습니다. 주식은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정보, 그 뉴스, 그 호재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주식을 한다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 정보를 믿지 마세요. 정보는 내가 분석한 차트를 가지고 활용할 뿐입니다. 지속 가능한 정보인가, 지속 가능한 호재인가 확인하는 용도일 뿐이에요. 재료로서 쓰이는 것뿐이에요. 그걸 맹신하지 마세요. 전 삼화페인트 종목 뭐 이슈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다.
제가 분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저 김근우와 주식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나와져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해서 문자 발송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제가 있는 노란 톡방 참여 링크 발송해 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화 페인트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또 많이 없네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주봉 차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2020년 12월에 2만 100원이었던 종목이 와, 자 보세요. 뭐 거의 뭐 5천원 가격대까지 하락합니다. 4분의 1이 돼버렸어요. 고점대에서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나라 주식은 큰 폭으로 올랐으면 큰 폭으로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주식들은 그래왔어요. 큰 폭으로 올라갔으니까 큰 폭으로 내린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올라가는 거를 아 언제 잡지, 언제 잡지, 언제 사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왔을 때부터 바라보는 겁니다. 이 종목이 바닥 찍고 언제 올라갈 것인가를 바라봐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남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주식으로 돈 못 법니다. 이미 올라간 주식, 남들은 다 팔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굳이 거기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들고 있는 주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사고 싶을 때 거기에 파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주식으로 돈 법니다. 이게 주식의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화 포인트 충분히 하락한 거 알았어요. 저평가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님 뭘 보고 들어가셨는데요.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지지와 저항으로 보겠습니다. 이 2만 원대 구간부터 보여진 차트이기 때문에 너무 작아 보이지만 여기에도 나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자, 맨 밑에 있는 선 먼저 볼게요. 5,500원 선. 이미 이전에 쭉 하락을 한 거예요. 주봉입니다.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습니다. 하나의 힌트를 얻었죠. 아, 이 삼화 페인트는 5,550원 정도 가격대가 오면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내려왔는데 또 지지받고 올라갑니다. 또 지지받고 올라가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 이후에 또 내려왔는데 또 지지받아요. 아, 횟수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5,500원, 5,550원 구간이 바닥이구나. 근데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 저항을 받죠. 저항을 받죠. 저항을 받죠. 저항을 받죠. 보이세요? 저항을 받는 영역대. 저항을 받죠. 근데 최근에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전에 하락을 할 때 지지를 받았던 영역. 지지를 받았던 영역. 그 구간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 저는, 제가 지금 종목 추천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라인 때는 돌파했다. 이 정도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다음. 본느라는 종목을 제가 5월 11일 날 제시드립니다. 직접 제시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본느라는 종목을 제시드리는데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고점 기준 11% 상승. 에게게게게게게 이러시는 분 있죠? 아니에요. 지금 3거래일 만에 11%가 상승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예요. 우리는 1%, 2%, 3%, 4%, 5%. 굉장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돈을 벌어요. 11% 굉장히 큰 겁니다. 이날, 이날 5월 11일인데 5월 11일부터 하나, 둘, 3거래일 만에 11%가 상승하게 됩니다.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김근우 전문가가 본능이라는 종목 어떻게 찾게 되는지 볼게요. 주봉입니다. 2019년 7월에 6,600원이었던 종목이에요. 쭉 하락합니다. 하락합니다. 반등기도 있었지만 하락하고 반등기, 하락기, 반등기, 하락기. 결국에는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하락합니다. 2022년 10월에는 1,255원이 돼요. 6,000원짜리였던 종목이 5분의 1이 돼버립니다. 얼마나 저렴해요.
저평가 구간에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지지와 저항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닥부터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예요. 본뇌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쭉 하락을 하다가 이 구간 맞으니까 지지를 받네요. 지지를 받네요. 제가 양봉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시, 저, 고, 종. 양봉 캔들 있죠? 지지 받고. 저가 만들고 올라갔어요. 지지 또 받습니다. 지지 받죠? 지지 받죠? 4주 연속으로 지지 받는 거 봤어요. 뭐다? 반복되면 그 구간이 바닥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상승을 보여줘요. 근데 이 두 번째 선 한번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과거에 지지 받았던 자리입니다. 깨고 나니까 저항대가 됐죠. 이 캔들로 깨잖아요. 바닥을 이탈하니까 저항대가 됐습니다. 다시 저항대가 됐어요. 근데 돌파하고 나니까 어떻죠, 여러분? 이때 돌파하잖아요. 돌파하잖아요. 같은 라인입니다. 저항대였던 영역 돌파하니까 지지대가 되잖아요. 지지대, 지지대. 지지대가 되잖아요. 지지와 저항 잘 보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매수 매도 위치를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승했더니 상단에 보면 여러 차례 저항받았던 구간에서 똑같이 저항을 받습니다. 아,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는 영역대를 우리는 지금 찾아냈어요.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때 최근에 한번 모습을 보세요. 지지를 받았던 영역대인데 깨고 나니까 저항이 됐어요.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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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맞다가 돌파합니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1586 이 라인대를 돌파를 했어요. 지금 그리고 돌파를 했더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움직임 흥미롭게 지켜보셔도 되겠죠? 여러분들, 중요한 라인대가 중요한 라인대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직접 그어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예측해 보는 겁니다. 공부 오늘 잘 하셨죠? 승리 공식 강의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 본느라는 종목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해 보시기를 바래요. 아, 제가 이 다음 종목까지 이제 또 많이 남았는데 어느덧 보니까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저는 이 승리 공식 강의를 할 때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제 톡방에 있는 분께서는 승리 공식 강의가 너무 재밌다고 2시간으로 늘려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네, 알겠습니다. 마음은 알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거 제 관점 매일매일 제 톡방에 있는 분들께 직접 써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승리 공식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각각 혼자 살아남기에는 이 시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어려움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 김근우가 함께 있는 톡방 꼭 오셔서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가지고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 문자 발송해 주셔도 이 또한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편안한 방법으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가 주식 공부를 매일매일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를 한번 보더라도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톡방 접속하셔서 제가 다시 보기라든지 이 승리 공식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다시 보기 통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모르겠는 부분 보고 또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이해가 되고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의 기술들이 여러분들께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3일 동안 연휴입니다. 연휴 동안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식시장을 연휴까지 고민하기에는 또 쉽지 않잖아요. 연휴 동안에는 푹 쉬시고 다음 주 장세에도 성공하는 투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신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김근우입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